다음 날 도라에몽 노면 전차를 탔다. 만화 도라에몽을 그린 작가 후지코 F. 후지오는 다카오카시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 도라에몽 노면 전차는 세계적인 만화가의 고향을 기념하기 위해 만화 주인공을 그려넣고 운행하고 있다. 지리류지에 들어서면 1층, 2층의 지붕 크기가 비슷한 산문이 보인다. 눈이 많은 고장이라 2층 지붕이 우산 역할을 해 1층 지붕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했다. 1층 지붕 석가래는 평행을 이루게 한 반면 2층 석가래는 부채를 펼친 모양으로 만들어 한층 안정적으로 보이게 했다. 불전을 바치고 있는 반석에도 지혜가 보인다. 동파를 방지하려고 쉽게 깨지는 모퉁이 1단을 5cm 정도 올려 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다. 불전 내부는 천장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 기둥을 최소로 사용했다. 47톤이나 되는 나무로 만든 지붕을 360여 년째 받치고 있는 기둥에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신자이다게を使って、さらに木材の中心が真ん中に残ったまま、それを柱として使いますと、長い年月の間に必ずひよったり割れたりするんだそうです。で、それが起きないように芯を避けて取った柱なんです。 거대한 느티나무를 4등분 한 뒤 기둥을 만들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형이 없다고 한다. 지리류지는 도야마현 유일의 국보 사찰이다. 법당에는 이 절을 세우라고 한 마에다 도시나가의 위패와 아웅립 가문 문장을 모시고 있다. 또 재미난 것은 화장실의 신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나쁜 것이 화장실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이를 막아줄 신이 필요했다고 한다. 해설사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소를 소개했다. 법전, 산문 등 주요 건물이 일직선으로 눈에 들어온다.